더을체크받고 주식시장에서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어 인사와 동시에 오늘은 예고해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왜 없었나 싶었던 7%이망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봄처럼 다가올 수익률 새빨간 투자에서 꼭 피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죠? 안녕하세요 안심혜입니다. 이장로 전문가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팔자공세를 여치던데 MSCI가 중국 A주 비중을 확대 방침이어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뭐, 근데 사실 그런 부분,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 예. 어, 중국은 IMF,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MF 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어, 기업에 대한 보유 비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이 엄청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100% 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중국은 25% 이상 기업에 투자를 못 합니다, 외국인들이. 아, 제한이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크게 염두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차트 잠깐만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화면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 포인트가 계속적인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 번만 올라가 버리면 무조건 2,300까지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보면 소폭 차익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고가 구 년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 증시가 저를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국내 증시도 출발은 어땠어요? 출발은 상당히 안 좋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넘어선다는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분위기를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가 빠졌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증시도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로 올 필요가 있다. 개별 주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 셈이었네요. 자 오늘은 유망주까지 들으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블 체크 바로 출발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추천주들 저희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제추천 혹은 힘 빼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어제 나온 추천주들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요. 이 선택이 네. 운명을 좌우한다고 어떤 종목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만약에 어제 종가에 아무테 음. 공략하자 해서 들어갔으면 오늘 장중에 3% 이상 하락세가 나타날 거고 코로시 네. 티슈지는 오늘 2%까지 강세 나타났어요. 그렇죠 주식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그 어려우니까 우리 방송 보는 거예요 음 도와주자 네, 아시는큰님 맞습니다 약수? 네. 네 어떤 종목 네. 그런 걸라볼까요자아 갑자기 기가 빡 빠지는데요 <laughs> 자요 쇼박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요 쇼박스. 사실 네네. 이 종목은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네. 음 쇼박스에서 지난 사 분기 영화가 났었는데 마야광 뺑덕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뺑반이죠. 뺑반. 네, 뺑반. 음.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마야강이 12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송강호 씨. 음. 어. 오, 어? 했는데. 에이, 아, 이랬죠. 자, 그리고 뺑반. 아, 왠지 아, 뭐 찾아보지는 않았어. 네, 왠지 느낌이 뺑반이라고만 들어도. 이름부터 조금. 음, 그렇죠. 그, 혹시 그 칸지가 되는... 보셨어요? 아, 그건 봤어요. 봐봐요. 뺑반 된다니까.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마야강은요. 아니요. 칸니까요 우리 안시네코도안볼 정도면 영화가 상당히. 부진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4분기 실적 부진은 지금 여기에 따라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었고 그러면 올해에 대한 신작의 흥행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화가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도 뭔가에 대한 어,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영화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3월 20일날. 돈! 뭐니? 뭐니? 좋아요. 왠지 <laughs> 느낌이 돈! 이러면 아... 조금 어, 저도 그렇거든요. 네. 자, 그것은 이 주가로 움직이는 세력 입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쇼박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주가 봤을 때도 뭔가 네네.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음. 기분이어서 쌀긴 쌀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일단 이 기업이 고가군역에서 여기 만0 0 원대 이제 미디어플렉스였습니다. 그는 일단 네. 주가가 빠져가지고 사명까지 변경하고 여기에서 지금 한번더 하락을 했는데. 어,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게자 12월 달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도 반등을 못했던 것이 흥행이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뱅반 출시하면서 약간 올랐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행복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 이미 저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봅니다. 어, 지금 여기서 더 빠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쇼박스가 사실 어,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기업이 오리온이에요. 대주주가 허, 진짜요? 네, 안 거기에 아니에요. 우리 이화경 부회장이 직접 여기 대주주입니다. 오. 그러면 요번에도 만약에 영어흥행이 실패한다, 그러면 이 쇼박스가 그 정도로 뭐랄까요? 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안목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예. 네. 어,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광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실수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초코파이 자, 많이 뭐, 저희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저가 권역이라 판단하고 한 번, 다시 한번이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빵빵한 회사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빠질 만큼 빠졌다. 쇼박스의 식스센스급 반전 영화를 기대하고 계시네요. 힘 실어주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추천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부터 할게요. 오늘 추천 나온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 역시 CG 대한통합 빼고 위로 아래로 상당하게 변동성이 네. 많아서 롤러코스터 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삼성 출판사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것도 네. 괜찮은데 저는 이 아세아텍 얘기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예, 그러시죠, 그러면. 네. 아세아텍. 네. 경협 정치 테마를 머금고 주가 네. 오늘 장중에 강세도 나타났습니다. 고가로는 약 2%대. 저가로는 마이너스 3% 쳤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급등락 반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마주 이렇게 얘기가 쓰여 있기도 했죠. 북미 정상회담에 묻혀서 크게 이제 뭐 화제가 되진 않았는데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최종 선출된 거. 알고 계셨죠 일명 황교안 테마주 묶여서 급등했었는데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재료 노출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그냥 나와야 될까요 어 일단은 우리가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테마주 이거보다는 예전에 김무성 테마주로 더 유명한 회사였죠. 그리고 지금은 이 황교안 테마로 올랐다기 보기보다는 경협주 관련해가지고 아세아텍이 사실 농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료도 팔리는데 거기에서 농기계가 북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차트를 잠깐만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어, 대부분이 주가적인 부분에서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제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빵 튀어서 3,500원 대부터 7,270원까지 올라왔어요. 아. 말 그대로 두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얘기는 뭐냐 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매직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단권역에 있는 자리 자, 요런 자리가 이제 3,200원, 3,300원 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두배 하면 얼마예요? 6,400원, 6,000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자, 6천원 자리를 딱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고가군역, 어디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6천원이 넘자마자 거래가 튀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기간 상당한 매도세 나왔고, 거기에 다른 여타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고가군역에서의 많은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이익실은 물량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움직이고 있는데 자 요걸 잠깐만 한번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요거는 요렇게 분봉으로 하면 요렇게 삼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도 저항이 없고 저항이 없고 여기서도또 마찬가지 저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5500원에서 요 자리 545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먹더라도. 약 8에서 9% 밖에 이 반등폭이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트를 잘못 보신 거고, 만약에 이걸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 여기 5,450원에 5,500원대를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 그때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밑에 이 매물대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매물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동상 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 보컬님께서 황교안 테마주는 단기 매도하지만, 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재매직 구간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한 얘기가 나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지금 자리 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상루 전문가는 5,450원, 그걸 좀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 네, 뭐.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와 네.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롤러코스터가 상당했습니다. 뭐 위로는 12% 급등 어제로 끝났고요. 어, 더 끌어올리면서 오늘 8% 급등도 나왔는데 3.62%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지금 추경매수 하신 분들이 가장 곤란하게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 합니까? 제가 다 불안해 보이네요. 네, 이 추천하신 분은 조금은 좀 혼나야 돼요. 아니 오늘 장 추천을 한 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장 추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음. 그거 그래 추천하려고 하면 어제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추천하면 이거는 아침에 반짝 시세 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개미 곡소리 날 수밖에 없는 차트가 돼버린다니까요. 자, 이거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왜 올랐을까요? 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아기 상어에 대한 표절 소송이 취하됐다.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또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다시 한번더 진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차트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제예 어제. 어때요? 어제, 요렇게,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올랐냐면, 장중 25% 올랐어요. 아 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잠잠하게 없다가 여기 거래량이 500만주 이상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24,550원까지 올라왔던 차트예요. 자, 길게 보 놓고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자리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이 24,550원까지. 20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자리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자리, 지금 보이시죠? 18,800원 위로는 윗꼬리가 계속 잡히는 자리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고가군역에서 이익실은 나왔고, 주가 빠지고, 다시 한번더이 18,000원 대 위로는 이익실은 물량이 나왔는 거예요. 요걸 분봉으로 다시 한번더 들어가 보시면. 자, 18,800원 했죠? 요 자리 위로. 보세요. 지금 본봉상에도 어디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자리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 저건 익실현에 대한 물량이에요.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그러면 여기에서도 딱이 자리 18,800원 딱 찍으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또다시 터져 버리죠. 이런 거는 시간이 상당한 부분을 요하게 구 됩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손실이 적으신 분들은 차라리 조금 빠져나오신 전략이 맞고, 요거를 저가군에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더 관망을 하세요.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 그래서 동상 이몽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신규 진입자 모두 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의 사물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망주 주세요. 아, 네, 네. 오늘 준비한 유망주가 ACT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라는 종목을 유망주로 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조금 했는데, 네. 자, ACT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그림이 따로 준비가 안 됐는데, 네네. 그냥 말로 아, 하자. 네네. 그러면 이 ACT라는 기업이 이제 알파벳으로 A, C하고 T입니다. 그럼면이 회사가 뭐냐면, 아모리퍼시픽 아시죠? 그러면 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설화수. 음. 네, 거기에 보면 인삼성분도 들어가고, 뭐 얘기 들켜있어요. 거기에 납품, 그 인삼성분에 대한 원료 추출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ACT고, 근데 이 업체가 어, 제가 준비한 그림이 뭐였냐면, 또, 진소트라는 회사를 작년 8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018년 8월 달, 이때 이미 반영이 되죠?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진소트라는 업체가 이제 항암 관련해가지고 바이오 기업이에요. 항암이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항암과, 그러고, 어, 화장품이 하고. 같이 엮여있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는 바로 화장품 오판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제3자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7월 16일날 근데 그 7월 16일날 제3자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 제3자 유상증자 물량은 1년 동안 보호해수가 걸려있는 물량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한다면, 자, 월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 여기서 들어줬던 부분 보이시죠? 들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권역까지 내려갔는데, 회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 과매도 했던 했는 구간이 저는 판단해요.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났다고 라 보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원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미 적자를 발표했거든요. 지금 올해만 적자였고 작년은 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관리 종목 지정이나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자, 어, 일단 매수가5 5 5 5 0 5 600원 그리고 손절간 하단에 5,36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까지 저희 이렇게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그리고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